오늘 어디 쉬어본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보지 않을 거고요. 이 부분도 보지 않겠고요. 자, 관대특별용법 다 봅니다. 지겹죠? 지겨워야지, 그럼. 새로운 게 있으면 네가 이상한 거지. 요네 문장 보겠습니다. 요네 문장 보고 맨 마지막에 what은 같은 거세 단어로 바꾸세요. 이 what은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걸로 합시다. 여기 있는 거 what을 같은 거세 단어로 바꾸세요. 그러면 이거 쓰라고. The thing 대신에 the thing which 쓰라고. 여기 밑에다가 쓰면 돼요. 요거 네 문장 그대로 불러줘.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은 똑같아. 요거부터 해야 돼. what이 주먹보로 쓰이는 거 쓰세요. 그럼 쭉 쓰는 거야. 이거 도대체 몇번 보는데 해석 불러달라고 하지 말고. 선포관 앞에 못 오는 거두개 쓰세요. 관대 앞에 못 오는 거두개 쓰세요. 넘어갈까요? 자, 미션 임파서블이죠? 자, 이 문장만 보겠습니다. 더 카로 시작하는 문장만 볼 거고요. 여기 명사하고 형용사 써야 돼요. 더 카로 시작하는 문장만 보겠습니다. 뒤에 볼게 있기 때문에. 자, 이거로 갑시다. 계속주어법 뜻불러줄게요. 아예 얘기하실 거야. 5번 뜻불러주면 6번까지 다쓸 필요 없잖아. 얘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뭐하러 이거 다 써? There were a few passengers는. 승객이 별로 없었는데, 그들은 다 살아남았다요. 카마 때문에 정반대의 상황이 생긴다고 얘기했죠. 요거 5번만 볼 거예요. 5번만 보면 5번에다가 너네는 카마 후를 네모치고 엔드 데이로 바꿔야 된다고요. 넘어가서 아주 중요한 거죠. 자, 다 보진 않겠습니다. 자, 5번 잡아보세요. at which를 쓰고요. 밑에 뭐 쓰는 거 있어요 라고 할 거야. 그러면은 그 다음에 This is the house 불러주시고 at the house I met John 불러주시면 밑에 이거 두개 씁니다. 다시 그렇게 불러주면 밑에 쓰라는 거지. 아니 이걸 불러 안 불러주고 그냥 6번 써 그렇게 할까 그럼? 5번을 불러주겠다고 그럼 6번을 쓰라고 이게 훨씬 쉽지 않을까? 아 어려운 거 도전 하겠다 이거야? 그냥 6번 쓰고 9번 쓰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할까? in which 쓰시고 밑에 뭐라고 쓰세요? 문장 불러올 테니까 밑에 9번 문장만 쓰세요 라고 할 텐데 이거 안 하고요. 이거로 갑시다. 이거는 이거로 갑시다. 12번 보겠습니다. 요거 불러주시면 요거 쓰고 여기 해석 써야 되더라. 해석 쓰라고 얘기하실 거야. at which 밑에다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 거기서 해석 쓰는 거 있어. 각 줄마다 해석 쓰는 거 하나씩 있어요. 거기에서 예, 그 시간에 그때에 쓰셔야 돼요. 밑에 for which하고 how는 가야죠. for which, destiny was the reason. for the reason I met John 불러주시면 밑에 이거 쓰시고 해석 쓰세요. 그 이유 때문에, 그 때문에. 얘는 사진 정리를 따로 했죠. 사진 정리를 따로 했습니다. 그대로 쓰셔야 됩니다. That was the way. 이거 뭐라고 하면 되겠어? That was the way 하고 in the way I met John 불러주실 거야. 그럼 너네가 이거 네개 쓰는 거 그쵸? 여기 있잖아. In the way I met John인데 밑에 네 문장을 쓰시면 돼요. 그대로 순서대로. 이거는 관부 대시라고 써야 됩니다. 넘어가서 예. 자, 한번 해서 불러줄게. 봐봐. 얘는 관계부사고 얘는 접속사예요. 고등학교 2학년 시험 문제야. 내가 도착하게 되는 날에 그는 그 음식을 만들 거다고. 얘는 내가 도착할 때 그는 그 음식을 만들 것이던데 얘하고 얘 차이점은 여기 when 앞에 시간 명사가 오냐 안 오냐의 차이예요. 오면 관계부사예요. 형용사절 돼요. 관계부사는 형용사절이에요. 뭐뭐뭐뭐 하는 써 있죠? 얘는 명사가 없잖아요. 시간명사가 꽉 세치고 부사절이에요.
그러면 시조부가 나오죠. 시간 조건 부사절 현재는 이퀄 미래입니다. 얘 미래 쓰면 안 돼요. will arrive 쓰면 틀리다고요. 얘는 will arrive인데 얘는 왜 arrive예요? 시조부라서. 시간 조건 부사절이라. 뜻 쓰세요. 뭐뭐 할 때야. 얘는 뭐뭐 하느냐. 뜻이 달라. 이거밖에 나올 게 없어. 그러니까 when이니 why니 how니 where 있는데 관계부사가 맞아 접속사가 맞아 시험 나오는 건 when밖에 없어. 고3까지 네가 이 문장 갖고 살면 고3까지 편할 거야. 월봉 중 전교 1등 하다가 삼성고 간 애가 엊그저께 어머니가 연락을 하셨는데 중간고사 때 3등 했대요. 삼성고에서 걔가 3등밖에 못하나? 어마무시한 애인데 의대 가려고 하는데 지 외사촌 오빠도 내가 가르쳤는데 걔도 의대 갔거든. 얘도 의대 가려고 하면서 3년 또는 4년 뒤에 올게요 이러면서 2월 말에 헤어졌는데 여름에 모의고사 수업 들으러 오면 안 되냐고. 기존에 있는 팀 막 이렇게 시간 알려드리니까 그러면 불당고 팀에 오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해서 심지어 일요일날 고3 애들 수업 있는데 그것도 한번 얘기해보세요. 그랬더니 그때는 수학하고 국어가 토요일에는 수학하고 국어가 꽉 차있어서 토요일날 밤 10시 하는 수업에도 조금 늦게 갈 것 같다 이러면서 야, 그 머리 돌아가는 애들 여기 왜 찾아오는지 잘 모르겠냐? 이거 지금 고3까지 끝나는 거야 얘들아. 웬밖에 안 나와. 말을 하면 듣고 외우세요. 걔가 바보래서 여기 오니? 걔가 중학교 2학년 여름부터 방학 때마다 여기에 난 12시에 와서 밤 12시에 집에 가던 애야. 여기서 점심 전에 다 먹고. 걔가 뭐 3등밖에 못하지. 이해가 안 가네요. 얼마나 대단한 애들이 있는 거야 삼성고도. 어마무시하게 잖아요. 천안에서 아마 열 손가락 안에는 충분히 들어갈 겁니다. 그 여자애가. 지금 하려는 말은 걔들 다 이거 가르쳤어. 이거밖에 없어. 고3까지. 그대로 쓰세요. 그대로. 자, 그렇게 하고 14가 단어 7개 하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5분 주겠습니다. 6일 이름 써주시고 7월 6일 볼게요. 관대 특별용법부터 쓰세요. 344요. 관대 특별용법. 344요. 상태 좀 갖다 주세요. 뒤에 붙는 것까지 뒤에 붙는 거에 슬래시 있죠? 잠깐 저거 전화 네? 그게 원래 하나 쓰는 게 뭘? 선포가 아니라 이거 아 그거는 아직 네 안 해도 되고 써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미리 겹치니까 네 미리 써야 돼요? 네 미리 써도 돼요. 관대 특별용법 뒤에 붙는 거 슬래시까지 시간 더 필요한 사람 네
넘어갈게요. 네. 345쪽 쓰시고 345쪽 선포간 what 있죠? 주어, 목적어, 보어. 그 목적어는 타목, 접목으로 나뉘죠? 1번부터 네, 1번부터 문장. 이게 345요. 뜻 그대로 한 번씩 불러줄까요? 네. 아니, 저희가 말했잖아. 1번부터 4번까지요? 1번부터 4번까지 다 쓰는 거예요. 불러주셔도 될까요? 네네네. 그 앞에 필도 그리는 거예요? 아니. 아니요. 주어, 목적어, 1번 문장 쓰기.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 뭐 빼서 세 단어로 다섯, 쓰는 거 있었죠? 다섯 문장을 네 문장이에요. 주어 먹고 표 있죠? 다섯 문장은 그 아래 거예요. 몇 형식인지 써야 되겠어요? 네, 다 밑줄 치고 몇 형식인지 그리고 뒤에 뭐 붙는지 한 글자 쓰는 거 다 있죠? 그 각 문장 점 빼주는 것까지 다. 근데 왜 내 문장인지? 주, 목, 보. 목은 타목, 접목으로 나뉘니까 내 문장이죠? 영상적이잖아. 그래서 뭐가 걸리지? 아, 명사잖아. 아, 전체 다 그런 줄 알았네. 명사죠? 전체 다 선포간 무엇이에요, 지금 현자웃? 예? 선포간 무엇이요? 뭐하고 있지? 난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마지막 문장 세 단어로 바꾸는 거 있죠? What? 그것도 마저 써주세요. 마지막 문장에서 What 빼서 세 단어로 그냥 세 단어만 딱 쓰면 돼? 네, 네, 괜찮아요. 원래 세 단어로 같은 것도 있는데 그것도 써요? 아니, 괜찮아요. 네, 그 부분 그냥 다 쓸게요. 아, 선포가 What? 네, 네, 그 뒷부분 그 필기 이거 다 쓰셨으면 오, 네, 네, 네. 네네 그냥 미리 이제 뭐 써요? 네 천천히 하세요. 저 지금 전문 써요. 이제 뭐 써요? 아니 잡히시면 왜 이렇게 찍어요? 잡히시면 들어가 아 없는 거 같아요. 들어가 아깝잖아. 그리고 대가로 내가로 진하게 해주는 부분도 신경 써서 해주세요. 선생님 내일 블랙이도 오더라. 내일이구나. 너무? 나를 너무 좋아. 블랙이도 오더라 오늘 발레 했었어. 너 발레 했냐고? 예고편에 나오죠. 이분이 블랙이다. 진하게 표시한 거 있죠? 네. 네 문장 모두 있어요. 진하게 표시한 부분. 달라. 주어랑 뭐랑. 막말입니다. 밑줄 쳐서 점 빼주는 것도 있고 몇 형식인지 쓰주는 것도 있고 뒤에 뭐 붙는지 다 쓰는 거예요. 뭐뭐 같다 이거.
그건 아니고 제가 만드는 게 아니고 옆에 서 있는 거. 네. 그게 더 편하지 않아요? 네. 봐주실 게 있으면. 네. 이렇게 썼어요. 네. 아, 잘했어요. 성공한 것 이거 쓰는 거. 여기 아니면 다른 거죠? 네, 지금까지 거기 불러줬어요. 네, 시간. 네, 이거 가지고 저 문장 쓰고 있어요 지금. 희망이 힘도 되죠? 응? 네. 페이지 이거 페이지 없죠? 페이지 345요. 아니요, 하나 더 남았어요. 응? 뒤에 선포만 what 불가한 경우랑 관대 불가한 경우. 그거 앞에 썼는데 위에 썼는데. 그거 하나만 썼었잖아요. 아, 두 개 다 썼어요? 두 개 다 썼어요? 아, 그러면 됐죠. 아, 저 그거 뭐. 잠시만요, 저 지금 엄청 늦었으면 좋겠다. 그쵸? 아니요, 여기 불 못 썼어요. 불 못 썼어요. 글, 어, 그래요. 선포가 나타난 다음에 이거라고 썼습니다. 네, 네, 그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죠? 그 다음은 불가능한 미션. 그리고 그 위에 다음. 네, 미리 쓰고 쓸게요. 먼저 불가능한 미션 쓰고 보시고. 그거는 몇 페이지예요? 그거는 346이요. 그 맨 선포가 나왔으면 뭐뭐다 할 때 플러스 뭐뭐 있잖아요. 네. 거기까지 하고 괄호 치는 거예요? 아니요, 괄호 하고 플러스 뭐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차는, 아, 저기에 주차되어 있는 차는 나의 아빠의 도시락이에요? 응. 맞아요. 여기에요. 여기에요. 선생님, 346쪽에 튀긴 거 다 봐요? 아니요, 다 안 보고 지금 두 개만 할 거예요. 불가능한 미션 이거랑 여기에 주차된 차는 나의 아버지의 것이다. 그 차 이곳에 주차된 것은 나의 아버지의 것이다. 그 차 이곳에 주차된 것은 나의 아버지의 것이다. 동괄호고 생략되는 부분도 동그라미 쳐서 빼주시고. 그다음 불가능한 미션. 네. 밑줄 치고 풍사 써주는 거 있죠. 동괄호. 네, 동괄호. 하나. 하나도. 네. 지금 여기에 주차한 차하고 또 뭐냐 미션 요파스 네 그렇게 두 개예요. 불가능한 미션하고 이 차 이곳에 주차된 것은 나의 아버지의 것이다. 나의 아버지. 네 나의 아버지의 것. 나는 먼저 그 다음은 뭐였죠? 넘어갈게요. 347쪽 문장 불러줄게요. 그곳에는 승객들이 거의 없었는데 그들은 그 충돌에서 모두 생존했다. 몇 번 문장이에요? 5번 문장이에요. 5번 문장 쓰시고 6번 똑같은 부분, 거기 부분만 쓰면 되죠? 그곳에는 승객들이 거의 없었는데 그들은 그 충돌에서 모두 생존했다. 같은 표현 쓸 수 있는 6번 문장 거기만 같게 써주세요. 문장. 계속 문장도 아니고 한 문장이다. 그 밑에 옆에 있는 문장. 네.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곳에는 승객들이 거의 없었는데 그들은 충돌에서 모두 생존했다. 아, 그 밑에 문장 하신 거예요? 한 번,
문장, 5번 문장 쭉 쓰시고 같은 표현 6번 그거 빼서 쓰시면 돼요. 네, 갖다 표시하는 거. 단어? 아웃. 네, 아웃 단어. 7개라고 써놓으세요. 일곱 개라고 말 한 마디도 안 했어요. 일곱이 단어. 단어 일곱 개. 아, 쓰세요. 지금 시간 지금. 어? 아니 이 문장의 단어가 일곱 개라고. 지금 시간 남아서 이런 거죠. 그 월드 테스트는 일곱 개고 이건 아홉 개라고. 시간 더 필요한 사람. 네. 네. 한글로 쓸 거 안 써도 돼요. 영어만 쓰면 되겠더라고요. 모르면 나를 써. 아니. 뭐 그냥 몇 개 동그라미에서 이어주는 거고. 넘어갈게요. 네. 348쪽. 348쪽 홈다운. 제가 5번 문장 불러주면 6번 쓰시면 되는 거예요. at which 먼저 쓰시고 at which 세모치고 아래 뭐라고 적는 거 있죠? 먼저 하시고 5번 This was the house. At the house, I met John. 네, 6번 쓰시면 돼요. This was the house. At the house, I met John. 그 I met John 있잖아요. 네. IMJ라서 IMJ라서 IMJ요? 아, 아니, 첫 표현 웬만하면 쓰시라. 그 6번 문장 두 번째 쓸 때는 땡땡 해주면 돼요. 네. 그냥 여기는 그냥 끝났으면 되는 거죠. 문장 쓰고 문장 쓰고 문장 쓰고 뜻 쓰는 거 있었죠? 밑줄 치고 뜻도 쓰셔야 돼요. 뭐뭐에서 뭐뭐 이렇게 쓰는 거. 이건 그 이퀄로 있는 거 뒤에 부분만 쓰면 돼요. 네. 선행사고 그래도 this was the house는 써주세요. 6번 문장이니까. 선행사 표시 없어요. 없어. 그리고 또 이렇게 봐요. 두 개 정도? 세 개? This was the house. At the house, I met John. 시간 더 필요한 사람 넘어갈게요. 지금 11번 할 거예요. At which, at which 쓰시고 세모 치시고 뜻 쓰시고 at which. 11번 할 거예요. 불러줄 거예요. 11번 5 PM was the time. At the time, I met John. 하면 12번 쓰시면 되죠. 5 PM was the time. At the time, I met John. 5 PM 하고 점이 있나요? 없어요. 그냥 5 PM이에요. 한 번. 5 PM was the time. At the time, I met John. 쓰시면 12번 문장 두 개 있죠. 그리고 밑줄 쳐서 뜻도 해석도 써주시는 거. 옆에 있는 거 다 써야 된다 하셨죠? 아니요. 아, at which, at which 그거만. 아. 5 PM was the time. At the time, I met John. 넘어갈까요? 네.
넘어갈게요. 20번 불러줄게요. For which, for which 쓰시고 21번 쓰시면 되는 21번 쓰시면 되는 건데 지금 먼저 for which 이거는 한글 쓰는 거 두 개 있죠? 네. 20번 불러줄게요. 21번 쓰시면 되는 거예요, 두 문장. 네. Destiny was the reason. For the reason I met John. Destiny was the reason. For the reason I met John. 이렇게 Destiny 이거 뜻 아니야, Destiny 뜻 안 쓰셔도 돼요. 20몇 번이야? 20번을 불러줬고, 21번에 두 문장 쓰시면 되죠. 그리고 똑같이 밑줄 써주시고, 해석도 쓰는 거. 내일 Destiny was the reason. For the reason I met John. 이거 혹시 앞에 처음으로 뜻 밑줄 두 개 쓰는 거잖아요. 이게 처음에 쌍디그로 지금 시작하는 거거든요. 아. 시간 더 필요한 사람? 네. 다음 in which, in which 이거는 제가 한 문장 불러주면 똑같이 네 문장 총 네 문장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in which는 저번 시험 문제처럼 아무것도 안 써도 돼요. in which도 그것도 쓰셔야 되죠. 그것도 안 써도 돼요. 응? 안 써도 돼요. 아니야, 써야 돼요. 써야 돼요. 응. 이번에 볼게요. 이것도 쓰는 거 두 개죠. 세모 쳐서 연결해 주는 거. in which. 쓰셨으면 문장 첫 번째 것만 조금 불러줄게요. That was the way I met John. 하면은 총 네 문장 다 쓰시면 돼요. 제가 불러준 거 포함해서. That, 네. That was the reason. That was the way. 메모 I met John. 하면 나머지 거 다. 방방할 때 방. 두 개 쓰는 거예요. 네. 근데 네. 근데 단어가 겹쳐요. 뭐뭐으로 하고 뭐뭐 이렇게. 선생님 저는 그러면 for which 시간 더 필요한 사람 없으시면 넘어갈게요. 350쪽.
네, 맨 밑에 적혀 있는 거 350조. 그는 음식을 만들 것이다. 내가 도착하는 날에. 만들 것이다요? 네, 만들 것이다. 네. 종이야? 종이 또 필요할 것 같은 사람? 이것까지 단어 반을 써주자. 이 열린 말을 써주시거든요. 그는 음식을 만들 것이다. 그 음식이죠. 그는 그 음식을 만들 것이다. 뭐뭐 하는 날에. 내가 도착하는 날에. 이거 네모 치고 뭐 쓰는 거 있었죠? 그리고 동가로 수식해주는 거. 그리고 필기도 위에 적는 거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문장. 그는 그 음식을 만들 것이다. 내가 도착할 때. 그는 그 음식을 만들 것이다. 내가 도착할 때. 이게 첫 번째 문장이랑 두 번째 문장이랑 필기 쓰는 거 있죠? 두 번째 문장은 접, 뭐, 이렇게 땡땡 쓰고, 뭐, 뭐, 이렇게. 형태를 쓰는 거예요. 어떨 때 이렇게 쓰는 건지. 그러니까 해석을 쓰는 거예요. 뭐, 뭐, 할. 첫 번째 문장. 그는 그 음식을 만들 것이다. 그 날에, 내가 도착하는 날에. 두 번째, 그는 그 음식을 만들 것이다. 내가 도착할 때. 첫 번째 문장이요? 그는 그 음식을 만들 것이다. 그 날에가 내가 도착하는 그 날에. 네. 네, 꼴 위치. 그 문장이 쓰고 알프 안다. 근데 그 Y 있잖아요. Y 한글 쓰는 거 뭐로 시작해요? 그요, 그. 그 뭐뭐뭐. 아, 세 글자예요? 네. 방금 첫 번째 문장 쓰는 거 뭐로 시작해요? 뜻이요? 네. 관 뭐? 아, 돈 썼어요? 뭐뭐 하 뭐뭐 하 단어 갈게요. 단어 1번 가스레인지 회로. 가스레인지 회로. 가스레인지요? 네, 가스레인지 화로. S로 시작해요. 아, 이거 캠핑 다섯 글자다. 네. 아, 이거 어려운데. 이거 머리를 긁자. 2번 국가의 유산. H로 시작해요. 국가의 유산. 이거 몇 번 가스레인지 네. 짧아서 안 돼요. 말하지 맙시다. 3번 불을 끄다. 두 단어죠. P로 시작하고 O로 시작하고. 불을 끄다. P로 시작하고 O로 시작하고. O로 시작하고. 4번. 그 화력이 붙는 불이 그냥 전문 불이야. 아. 화력, 그 이렇게 되는 불이에요. 119 아. 부르는 불.
그래요? 네. 다른 노래 뭐가 있어요? 다른 노래는 털 막 그렇게 하잖아요. 털 막. 태양 또래. 반등을 끝나는 털 막. 네. 4번. 장소 부지. 장소 부지. 네. S요. 더 이상은 안 돼요. S. 아니요. 아니요? 네. 이렇게 되는. 안 됩니다. 장소 부지 S로 시작하고. 망했네. 잘 왔어. 네 글자요. 뭐지? 장소 부지. 장소가 S. 5번. 속임수 장난. 네? 속임수 장난. T로 시작해요. 속임수 장난. 장수와. 아. 6번 버리다. 버리다 D로 시작해요. 속임수 장난 모르시는 분. T요 T. 아 뭐야. 6번 버리다 D로 시작하고. D로 시작한 거예요? D요 D. 이요. 아, 데드 아빠 할 때 뒤. 거기서 나 글자. 5글자예요. 거리다 5글자예요. 에이, 안 짧아서 안 돼요. 아니 왜 다른 거 말해주시죠. 안 돼. 거리다 F로 시작하고 O로 시작하고. 아, 네, 거리다.